안녕하세요. 썬주부입니다. 요즘 낮범벅인 텀블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도 포함이 돼서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켰는데요. 이게 많이 안 좋대요. 텀블러 안에 속 안이 아니라 겉에 면 페인트 부분 있잖아요. 막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고,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페인팅이 됐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 겉에가 낮범벅이래요.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회사의 제품들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, 여러분들 좀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드러난 업체는 MJC, 파스쿠찌, 할리스커피, 그리고 다이소가 제일 최근에 딱 나왔는데요. 제 거는 다이소 제품이고요.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지기가 겁나가지고 장갑을 착용하고 만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인데요. 이게 2019년에 그 벚꽃 모양이잖아요. 봄봄 스탠 텀블러 해서 나왔던 시즌 제품이거든요. 진짜 얼마 안된 건데 이게 납 텀블러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가지고 지금 더러운데 이게 또 환불을 해준다 그래서 또 다시 집어 왔거든요. 보시면 이 안에는 문제가 없대요. 보면 이 겉에 페인트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이 벗겨지면서 그 납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보시면 벌써 저는 여기 긁혀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벗겨진 상태거든요. 그 선물 받은 건데 받은 지꽤 됐고 거의 한 일주일에 두 번, 세번 정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셨단 말이죠. 이게 벌써 입 안에 많이 들어갔을 건데, 지금 꼴랑이 텀블러 하나 환불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긴 하거든요. 완전 이건 소비자 오롱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진짜 우리가 자연,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텀블러를 쓰자라고 해서 텀블러를 쓰고 있는 케이스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 텀블러가 사람 몸에 해롭다. 이러면 텀블러 사서 쓸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죠. 근데 진짜 그 식약청? 아무튼 거기서 이제 검사하는 기준이 이 안에 내부적인 부분만 검사를 하고 이 외부적인 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.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 페인팅, 이렇게 이쁜 모양 가지고 주로 사는데 이 겉에를 생각을 하셔야지. 주로 입을 대고 마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. 안쪽과 겉에 부분이 동시에 입이 이렇게 닿는데 어떻게 이 안에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이거를 나중에 환불받기 위해서 원래 어제 환불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게 됐고요. 이게 겉에 부분이 납성분이 발견된 거라서 뭐 화분? 이런 걸로 쓰지도 못해요. 그냥 이대로 그냥 통째로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환불하는 게 낫지. 그래도 저희가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이미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먹고 했으면 이미 납성분이 체내에 들어왔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. 그거는 왜 해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지? 진짜 이상하잖아요. 이미 납성분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, 뭐, 늦게나마 이게 발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, 그래도 이미 쓰고 있고, 아직도 몰라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, 이런 대책? 막 이런 게 너무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, 이게, 그래서 답답할 따름입니다. 이게 납성분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게 어른들은 그 식욕 부진이나 빈혈, 근육이 약화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
특히 어린이. 어린이들은 지능 발달이 저하된대요. 이 텀블러 만약에 어린이들, 이쁘다고 막 갖고 다니고 먹었을 거 생각해 보세요. 말이 되나. 지금 그 MJC에서는 리라쿠마 텀블러가 문제가 되잖아요. 근데 다이소는 이 봄봄 스탱 텀블러가 문제가 되는데, 리라쿠마가 검출된 양이 79,606mg이라 그랬나? 그러고, 이 다이소 제품은 그거에 미치지는 못해요. 한 4,078mg이란가? 어쨌든 납성분은 검출됐잖아요. 근데 되게 웃긴 게, 아시는 분이 이거 환불받으러 갔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다른 타 제품들보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, 소량이다, 미량이다.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미량이라도 검출된 건 검출된 거죠.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.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죠.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, 그 분은 직원이고, 이걸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까지 옹호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. 근데 이번 일로 계기로 인해서, 이 식품약품안전처? 이런 데서 식약청 뭐 이런 데서는 이 안에 내부도 내부지만 이 겉면 있잖아요. 페인트 코팅된 부분. 식품용기 외부 표면. 이거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관리 기준이 없대요. 외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. 다 손으로 만지고 이런 부분은 외부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안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더 꼼꼼하게 검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불안해서 이런 걸 사서 쓰겠냐고요. 이쁘기만 하면 뭐예요? 내 몸에 안 좋다는데. 이거는 절대 사지 않을 생각이고요. 꼭 한번 더 꼼꼼하게 안전에 유의해서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진짜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잖아요. 양심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시면은, 응? 돈 많이 벌고 좋습니까?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이 다이소 제품은 전면 판매 중단이 됐고, 이제 영수증이나 뭐, 구매한 내역 이런 거다 필요 없고, 이것만 가져다 주면은 무조건 환불된다고 합니다. 대신 기한이 있대요. 8월 19일까지라고 하거든요, 기한이. 그러니까 그 안에 꼭 가셔서 환불 조치 받으시고요.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문제예요. 납성분이 여기저기 묻을 거 아니에요. 쓰레기통에서 돌아다닐 거고. 그 무조건 이거 산 제품 산 곳에 바로 환불을 해주시고요. 얘 말고도 다른 회사 측 텀블러도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. 꼭 환불 받으세요. 이상, 썬주부였습니다. 안녕.